매년 겨울이면 전국 각지에 수렵장이 지정되는데요. 수렵장으로 지정됐더라도 집이나 도로, 축사 같은 곳에서 총을 쏘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때문에 수렵장이 운영되자마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양계 농사를 위해 마련한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 박스의 유리창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.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렸고 산탄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엽사가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곳 하천제방에서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축사 인근에서는 사냥할 수 없지만 불과 20m 거리에서 총을 쏜 겁니다. 마침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닭 관리 때문에 24시간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. 놀라가지고 뭐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게 들어오기가 싫죠. 도내에서 이번 겨울 수렵장으로 지정된 곳은 안동, 영주, 문경, 봉화, 예천, 정송 등 6개 지자체. 지난 금요일부터 수렵이 시작됐습니다. 그러나 수렵장 내에서도 실가지나 인가 부근, 사람이 다니는 장소, 야간, 운행 중인 차량, 도로 100m 이내, 축사 주변 등은 수렵이 금지됩니다. 누구보다 수렵인들이 잘 알고 있지만 들뜬 마음에 순간적으로 실수하기 일쑤입니다. 꽁만 주고 그냥 방아쇠 그냥 막 당기는 거지 뭐. 설계 급하지 뭐. 이게 욕심이지. 수렵으로 인한 총기 사고는 과거에 비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한 해 전국에서 총 9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